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료형과 시연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객체지향이라는 것은요,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나번에 보시면 객체지향이란 프로그램의 데이터보다 절차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는데, 객체지향은 데이터에 더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번, 답번, 라번에 나와 있는 용어, 그 지문들을 같이 읽어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추상이라는 것은요, 객체의 지향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지만 반드시 객체의 지향 개념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죠. 보시면, 추상의 개념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만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객체지향에서도 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번, 나번, 다번 반드시 읽어주시고요. 특히 어떤 문제 혹은 현상에 대해서 중요한 특성만을 추출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추상이라고 하죠. 3번, 다음 중 공통된 속성과 행위를 갖는 객체의 집합을 표현한 것은? 자, 객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된 특성만 모아둔 것을 우리가 템플릿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나번의 클래스고요.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객체가 되겠죠. 4번, 부동소수점 표시법으로 실수를 표현할 때 비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자, 부동소수점은 영역이 세 가지였죠.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 이때 가수부가 유효 숫자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소수점은 자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수부하고 가수부 사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5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객체지향 언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클래스 단위로 상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부각되는 것이 바로 재사용성입니다. 답번이죠? 6번. 배열을 정의할 때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자, 배열의 정의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int a에 10이라는 거 이렇게 써주시는 건데요. int라는 것은, 배열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배열 원소의 형. 정수형 요소 10개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그 개수 10개 써주셔야 되고요. A라는 것은 배열의 이름이 되죠. 배열의 시작 주소는 저희가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에서 알아서 명시를 하게 됩니다. 7번.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은 읽어볼까요? 객체 사용자는 기능만 알고 사용하며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은폐된다. 자, 은폐라는 단어 나왔고요. what만 알려주고 how는 알려주지 않는다. 정보 은닉하고 정보 은폐하고 연관이 있는 게 뭐죠? 캡슐화죠. 그래서 답원에 있는 캡슐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모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속과 하나의 인터페이스 가지고 여러 가지 구현을 할수 있다는 다형성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 다음 중 데이터 캡슐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캡슐화를 하게 된다면 정보 은폐를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객체 내부의 모든 정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개인적으로 쓸 것,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할 것, 이렇게 나누어서 쓸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9번, true 또는 false라는 두값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자료형은 boolea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boolean이라고 하는 답원이 답이 되고요. 10번. 자료의 크기가 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자료형을 선언하는 데 적합한 것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포인터입니다.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번의 포인터형이 되겠습니다. 11번. 정적 형조사와 동적 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동적하고 정적이 있을 때요. 동적은 인터프리터, 정적은 컴파일러하고 연관을 지어주셔야 되죠. 보시면 동적 형조사는 컴파일러 언어보다 인터프리터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적 형조사는 이제 컴파일러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융통성 자체는 동적 형조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12번 변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니까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지역 변수라는 것은 하나의 블럭 내부에서만 쓸수 있는 것이고요. 전역 변수는 전체 프로그램에서 쓸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적 변수라고 하는 스타틱 변수는 전역 변수의 종류이죠. 자, 변수의 사용 범위에 따라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구분하는데요. 자, 전역 변수가 블록의 내부에서 선언된다? 틀렸죠. 블록의 바깥에서 선언되는 것이 전역 변수입니다. 13번, 강형 언어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강형 언어라는 것은 컴파일을 하는 언어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형 언어가 인터프리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대표적인 언어로 LISP, Snowball, APL 등이 있다. 이거 뭐예요? 인공지능 언어잖아요. 그럼 이거는 약형이지요. 강형이 아니라 이것은 약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14번. 문자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자코드 BCD, ASCII, FCD가 있고요. BCD는 6비트, ASCII는 7비트, FCD는 8비트죠. 자, 이랬을 때, 8421 코드라고도 부르면서 64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게 BCD였고요. ASCII는 아메리카 스탠다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표준이면서 데이터 통신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CD라는 것은 BCD를 확장한 코드는 맞아요. 하지만 비트 수가 8비트죠. 7비트는 ASCII 코드입니다. 15번. 레코드와 구조체의 공통점은? 레코드하고 구조체, 뭐, 같은 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이질적인 자료 구조예요. 동질적인 자료 구조의 대표적인 건 뭐죠? 배열입니다. 그래서 동질적인 것 배열, 이질적인 것은 레코드와 구조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첨자로 색인됐다도 바로 배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동질적인 첨자로 색인된 자료, 배열. 이질적인 자료 구조, 레코드, 구조체.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6번. 다음 괄호 안에 적합한 내용은? 자,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형의 모임이며, 무엇은 서로 다른 데이터형의 모임을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형입니다. 방금 나왔던 얘기네요. 무엇인가요? 네, 구조체를 말하죠. 구조체라는 거. 17번. 다음 중 C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상수와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수는 값이 변하지 않는 거고요.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랬을 때쭉 읽어보시면은 상수는 불변의 값을 갖고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 변할 수 있다. 모든 변수는 사용 전에 그 데이터형이 선언되어야 되고 동일한 데이터형을 갖는 두개 이상의 변수를 하나의 문장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연화라는 것 자체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변수명도 당연히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죠. 라번이 틀려 있고요. 18번. C 프로그램의 변수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변수명은요, 공백을 가질 수가 없고요. 문자, 숫자, 그다음에 언더스코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숫자는 변수명의 맨 앞에 올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답번에 3이라는 숫자가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틀려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스코어는 맨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영문자나 언더스코어는 첫 번째 문자가 될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19번. 시연어의 문자형, 즉 캐릭터형에서 어떤 문자를 문자 상수로 취급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호는? 자, 뭐죠? 여기 있죠? 단일 인용 부호. 이중 인용 부호라는 것은요, 문자열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는 단일, 그 다음에 문자열은 이중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코멘트 주석 표시도 한번 보아두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니까요. 20번. 시연어에서 백슬래시와 문자 하나가 결합하여 특수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왜? 역슬래시, 백슬래시 쓴 다음에 여러 가지 알파벳 문자나 기호가 나왔던 거 있죠? 그런 것을 저희들은 escape sequenc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러시 N이나 슬러시 R, 슬러시 F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역슬러시요? 죄송합니다. 계속 슬러시라고 말은 했네요. 자, 역슬러시 한 다음에 N.
역슬러시 한 다음에 R, 역슬러시 한 다음에 F. 요세 개는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요. 역슬러시 N이라는 것은 다음 줄 첫째 칸이고요. 역슬러시 R이라는 것은 carriage return으로서 그 줄의 맨 앞이고요. 역슬러시 F는 폼피드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이것이 escape sequence 문자입니다. 21번 C 프로그래밍에서 줄바꿈 new line을 위한 escape sequence는 어느 것입니까? 방금 나왔죠? 자, 근데 역슬래시가 없어요. 역슬래시가 없을 때는 원 표시도 역슬래시를 보아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역슬래시 N 나오고 있는 나번이 되겠습니다. 22번 C 언어에서 데이터형을 낮은 형에서 높은 형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부터 써주시면 돼요. 캐릭터, int, long, float, double. 여기 하나 더 적는다면 캐릭터와 int 사이에 short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 short, int, long, float, double. 또 중요한 것은 C 언어에서 캐릭터하고 int는 CH AI와 INT로 표시한다는 것이요. 캐릭터, integer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읽을 때는 캐릭터나 인티저라고 읽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char과 int까지만 씁니다. 23번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관계 연산자로 옳은 것은 관계 연산자. 자, 연산자 굉장히 많죠. 산출 연산, 관계 연산, 뭐 대입 연산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관계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계 연산 어디 있나 봤더니요, 나번에 있습니다. 어? 강사님, 가번에 있는 것도, 가번에 있는 거 보시면 콤마 없잖아요. 그쵸? 콤마 없어서 이거는 관계 연산 아닙니다. 만약에 콤마가 있었다면 중복 답안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자주 사용되는 함수의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하여 전자계산기에 기억시켜 놓은 함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요거는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요, 컴파일하고 나서 목적 코드가 생성돼요. 그러면 그 목적 코드와 라이브러리 함수를 엮어서 링커가 실행 가능한 모듈을 만든다 그러죠?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이미 C 언어를 제공하는 업체 측에서 그 언어를 만들 때부터 제공되는 함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잘 이용하게 되면은 손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되죠. 25번 다음 중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데이터형이 몇 바이트인가를 나타내는 C 프로그래밍 연산자는 자, 형에 대해서 그것의 자료가 몇 바이트를 차지하는가 나타내는 것은 사이즈 오브 연산이 있었죠. 그래서 가번의 size of 연산자고요. 여기 cast 연산자는 언제 쓰이는 것이죠? 네, cast 연산자는 형변환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int를 float로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float라고 써주시고 뒤에 int 0 변수 이름을 써주시게 되면은 이 a는 원래 int였는데 float로 바꿔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스트 연산자 봤고요. 사이즈 오브는 몇 바이트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구분해 주시고요. 26번. 다음 중 C 언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C 언어라는 것의 특징은 여러분께서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C 언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아, C 언어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나중에 C 언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그거는 뭐야,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하고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을 알아두었을 때, 좀더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넓힌다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그 과목 자체가 좀 구성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상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한 마음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4번 보시면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실행 제어문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네. 분기,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랑 뭐 if else라든지 스위치 케이스라든지 또는 반복하는 거, for 문, while 문, do while 문 모두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많은 데이터형과 충분한 연산자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형, int, character, where도, float, double, void 굉장히 많이 있죠. 게다가 데이터형은 저희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뭐 배열이나 구조체 같은 거. 그 다음에 풍부한 연산자. 연산자 종류 너무 많아서 다 보지도 못했죠? 그냥 있습니다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중에 관계 연산만 조금 더 살펴본 것이고요.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특정한 하드웨어에 국한되어 다른 시스템에 이식성이 없다? 이게 틀린 거죠? 고급 언어잖아요.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특정한 하드웨어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급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합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네요. 27번. C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C 프로그램은 한개 이상의 함수로 구성된다? 그렇죠? C 프로그램은 함수 언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함수 위주입니다. 4번.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로부터 실행이 시작된다. 메인 함수 없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면서요? 실행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메인이 있어야 실행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로부터 다른 함수들을 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석은, 자, 슬래시 별표와 별표 슬래시 사이에 표현한다. 그렇죠? 이때 슬래시 별표와 별표 슬래시 사이에는 여러 줄이 올 수도 있고 뭐몇 글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석에서는 슬래시 기호 두번 쓰는 것이 있는데 그 위치로부터 그 뒤에 줄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끝까지가 주석이라는 의미예요. 4번 프로그램의 모든 문장은 콤마로 끝나야 된다? 아니죠. 무엇으로 끝나나요?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은 점 찍고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28번. 시 언어에서의 브레이스로 묶여진 문장의 뒷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저 브레이스로 묶여진 것을 블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블록 내부에다가 지역 변수 선언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블록 내부에 선언된 지역 변수는 그 블록 내부에서만 쓸수 있다는 것. 근데 블록 내부에 또 블록이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블록에서는 그 밖에 있는 블록에서 선언된 변수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29번. 변수의 형을 선언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 변수의 연산이 잘못되었는지를 컴파일러가 검출할 수 있고요. 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수 있다. 자, 변수의 형을 미리 선언하게 되면은요, 변경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한다는 말이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형은 프로그램을 읽기 쉽게 하고 컴파일러가 기억 장소를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런 4번, 4번, 4번의 내용들을 좀더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기본 자료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배열 레코드는 기본 자료형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배열이나 레코드란 것은 구조적인 자료형, 즉 복합적인 자료형이 되겠죠. 4번에 기본 자료형의 연산은 하드웨어에 의해 직접 지원된다. 이것이 맞는 말이고요. 기본형의 변수는 형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형 선언은요, 변수라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자료형의 부분 집합은 구조적인 자료형이라고 나오는데요. 반대로 써졌죠? 자, 구조적인 자료형의 부분 집합이 기본 자료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항을 풀이해 봤는데요. 본 학습 내용에 비해서는 문제가 많이 없죠. 그렇죠? 학습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형에 관한 것과 시 언어에 관한 것. 그리고 시 언어에 관해서는 정말로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시 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시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이라든지 아니면 기억 클래스라든지 이스케이프 시퀀스 문자라든지 아니면 함수의 종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를 잡으셔서 그 특징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것들만 뽑아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넉넉하시다면 시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르고 깊게 학습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자격증 취득의 목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용보다는 얕지만 폭넓은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책을 쭉 훑어보아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은 저하고 같이 학습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